안녕하세요.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꾀람지예요. 구독자님 덕분에 만들게 된 꾀람지 배수구망이 조금 유명해지면서 주문이 폭증해 한달전또 품절되었는데요. 이번에 배수구망이 재입고되어 배수구망과 커버,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모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동안 품절이 자주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적당히 빨리 많이 만들어서 팔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배수구망의 모양이 언뜻 보기에는 단순해서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꾀람지 배수구망의 타공이나 마감 상태는 지금의 생산 공장이 아니면 나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아요.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고퀄리티로 만들다 보니 이따금씩 품절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제품들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요. 커버는 손가락을 넣어 집어 올리는 용도에 홀이 하나 있었는데, 맞은편에 한개더 만들어서 조금 더 편하게 집어 올릴 수 있게 했고, 물이 빠지는 배수로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배수가 더 빨리 될수 있게 업그레이드 했어요.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음식물 쓰레기통도 리뉴얼 했는데요. 우선 유광을 무광으로 변경해 미관상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어요. 유광이 처음에는 참 예쁜데, 쓰다 보면 물자국이나 얼룩이 잘 남아서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부지런해져야 하더라고요. 기존에 있던 실리콘 링도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뺐는데요.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해봤는데 뚜껑과 본체가 모두 올스텐이고 열고 닫는 게 냄비와 같은 방식이다 보니 실리콘 링이 없어도 뚜껑을 닫으면 냄새가 새어나지 않더라고요. 저는 살림은 무조건 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.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뚜껑에 있어요. 대부분의 제품들이 냄새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뚜껑을 본체에 끼우는 방식으로 뻑뻑하게 만드는데, 사용하다 보니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힘을 줘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더라고요. 이 제품은 이렇게 손가락만으로도 힘들이지 않고 뚜껑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. 물론 냄새는 새어나오지 않는데요. 냄비 안에 청국장이 들어있어도 뚜껑을 닫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제가 테스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담아 냉장고에 무려 한달반 정도를 넣어두었는데요. 지금 열어봐도 냄새는커녕 음식물이 많이 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아마도 스텐이라 냉장고 속에서 더 차갑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